X, Y, Z 세대 어디까지 알고 있니? 386세대, 88만원 세대, 신세대, X세대, MZ세대, M4세대 뉴스에서, 방송에서, 어쩌면 광고에서 이 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대란 어린아이가 태어나 성장해 부모의 일을 계승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갖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30년을 한 세대의 단위로 봤지만 요즘은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세대를 10년 단위로 세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세대라는 것이 칼로 자르듯 툭툭 잘라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X, Y, Z세대. 먼저 X세대는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정의할 수 없다 라는 의미에서 X가 붙었으며 경제 호황기에 태어나 풍요로운 성장기를 보내며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세대입니다. 이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던 초창기를 경험했으며 무관심과 무정형, 기존 질서 부정 등을 특징으로 하죠. 우리나라 내에서도 최초로 땡땡세대라는 단어로 규정될 만큼 특징적이었던 세대입니다. 다음은 Y세대입니다.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2000년의 주역이 될 세대라는 의미에서 Y세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라 에코 세대로 불리기도 하며 밀레니얼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Y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뒤섞인 과도기를 경험했습니다. X세대와 Z세대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폭넓고 다원적이라는 특징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큰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 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Z세대는 1997년부터 2010년 초중반 사이 태어난 세대입니다. X세대와 Y세대를 잇는다고 해서 Z세대가 되었으며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라 Z세대라고 부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날로그 환경을 경험한 앞선 두 세대와는 달리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접해 IT 기술에 무척 익숙하며 TV나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을,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선호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인 X세대가 2000년대 말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자라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Y세대와 Z세대를 묶어 MZ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는 SNS를 기반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라밸이 가장 중요해.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밀레니얼 신입사원은 고리타분한 386세대 부장님. 부장님은 조직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신입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라는 말은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정토판에도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도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대 갈등은 유구한 역사를 지녔죠. 각각의 세대는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버릇 없다, 제멋대로다 라고 말하는 요즘 것들도 아마 30년 뒤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